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화면을 조금 만지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그래서 뒤에가 또뭐 허옇게 보이죠? 예, 허옇게 보여도 제 얼굴은 쬐그맣게 보이고요. 상관없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지금 창업실무인데요. 처음에는 창업실무에 대해서 막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게다 녹음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기본 개념과 과정 같은 걸 저번 시간에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이디어,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아이디어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창업 이러면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 대해서 뭘 하나 딱 만드는 거일 수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아이템을 하나 딱 이렇게 얹어서 새로운 거를 또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정말 괜찮아? 괜찮아? 판매도 될까? 누가 살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누구한테 물어볼 거냐고요. 그러면 조사해봐야 되겠죠. 찾아보고. 그래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게 맞아라고 할 거에는 뭐가 있냐면 시장 조사와 브랜드 조사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는 뭐예요? 네, 만약에 떡볶이 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다가 하시면 좋겠어요? 떡볶이 누가 좋아해요? 저요. 네, 저 좋아합니다, 떡볶이. 그럼 물론 모든 여성들도 떡볶이를 좋아하지만 대부분 뭐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학교 주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떡볶이 전문점 이렇게 모인 이렇게 길거리, 뭐 그리고 뭐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해야지. 물론 회사 앞에도 먹혀요. 그죠? 다양한 데다 먹히지만 뭐 유원지도 먹히고 다 먹힙니다. 그렇지만 수요조사가 많은데, 수요자가 많은 곳에다 하고 싶겠죠. 그러면 자체 브랜드를 할 거냐, 아니면 요새 뭐 이렇게 엽기적인 떡볶이도 있고, 되게 맛있는 뭐 신당동 떡볶이도 있고, 막 이런,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과연 내가 하고자 하는 위치와 장소와 이런 거에 적합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멋있게 쓰기는 했지만, 시장조사와 브랜드 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거를 오늘 말씀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한번, 아우, 난 여기 너무 어렵고 관심이 없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 된다면, 될 거라면, 이게 또왜안 꺼질까요? 내가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할 거라면, 뭐 이렇게 이런 걸 머릿속에서 상상하시고, 아,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뭘 해볼까? 이게 아니구나. 이런 절차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장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엄청 성실해야 되고요. 엄청 많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해야지만 그러니까 진실성 있게, 아, 저 사람은 이미 한 거를 정말 믿을 수 있게, 고객이 이런 식으로 받으셔야지만, 그런 믿음을 받으셔야지만 또 그러면 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조사하는 방법, 1차 자료 수집,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잠재 고객이라고 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뭐좀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떡볶이 좋니? 아니요, 그거 맵고요. 서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맛있어? 뭐 컵밥 같은 게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김밥은 너무 커요. 쬐그맣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꼬마 김밥. 맨날 김밥 안에 이것저것 집어넣는 게 너무 똑같아요. 또 색다른 거 없을까요? 뭐 이런 거.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해야 될그 장소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서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설문조사, 글로 써서 확인 같은 거 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의견, 이런 사람 의견 들어보고 저런 사람 의견 들어보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룹을 찾아가서 토론도 해보고, 그리고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미팅도 해보고, 그리고 나선 아, 저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피드백도 좀 받아보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관찰 연구, 그래서 실제로 고객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분석 같은 것도 해보고, 있는 자료도 찾아보고, 아니면 무슨 어떤 브랜드나 어떤 뭐, 그 대리점이나 이런 걸 하실 거면
거기 업체에서 사용했던 사람들도 좀 찾아보고. 그럼 결론은 뭔가요? 1차는? 1차 시장 조사는 뭐예요? 다리 발품 팔으면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죠? 쉬운 거는 뭐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뭔가를 지금 창업이라고 하면 어떠세요? 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마인드예요? 아니면, 그래, 내가 뭔가를 해봐서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 뭐 이런 마인드예요. 두 번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사람이 업되어 있죠. 텐션이 올라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성공하고 말겠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들 어떠하리, 철원들 어떠하리, 이렇게 안 하실 거라는 거죠. 그쵸? 기운을 딱 잡고, 나 뭔가를 할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겠죠. 그래서 뭐 발품도 팔아가면서 여기저기 가볼 거라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은 카페를 하셨어요. 근데 카페 다 똑같아요. 스타벅스 다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뭐 가격 경쟁해요. 이제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데 이제 뭐에 강점을 주냐면 뭐 식혜, 수정과 뭐 이런 거, 특산품, 사람들이 명절 때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급 음식을 이제 식품화 시켜가지고 막그 동네에 있는 한백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다 사와서 먹어보고 마셔보고 뭐가 들어갔는지 분석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딱 만들어서 판매하셨어요. 그분이. 제 아시는 분이. 그러면서 어때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괜찮다. 맨날 커피만 먹고 탄산음료수만 먹다가 너무 괜찮은데요? 뭐 이제 이랬더니 되게 저렴하게 파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 많이 찾으니까 가격을 조금씩. 물론 사이즈도 좀 커졌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마이너스 같은 식의 약간 그런 매출을 향상하시다가 점차, 그러니까 미래 잠재적인 수요자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스 먹으려면 이 집, 아, 아니야. 너 떡하고 수정만 먹으면 좀 이상하지. 근데 괜찮아, 정말. 식사도 용도 괜찮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너무 좋아. 뭐 굳이 밥 먹을 거뭐 있니? 딱 진짜 이렇게 나오는데,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 그리고 간식으로도 딱 좋아. 뭐 이렇게 한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잘된 집도 제가 봤습니다. 그분이 시장 조사를 발품을 팔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2차 조사는 뭐가 필요할까요? 2차 조사 쭉 내려보여. 뭐 데스크 리서치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보고서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정부가 발표한 통계, 그다음에 산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집을 정보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자료가 경쟁사를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경쟁사의 마케팅이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그 제품의 특징, 고객들이 또 리뷰 달아주면 달아주기 위해서 뭐 해요? 포인트 줘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 뭐 상품권을 주거나 뭐 이렇게 약간 뭐 그리고 되게 뭐 사진까지 찍고 막 이러면 되게 뭐 어떤 거를 이렇게 보상을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게 좋아서 막 열심히 또 다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정말 고마울 때만 했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그런 식으로 모아놓은 자료 조사 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You Can Do It이라는 거 함께. 물론 이거는 이렇게 리서치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 이런 회사에 가셔서 뭐 약간 비용을 좀 주더라도 자료를 얻어서 아, 정말 다른 사람 맨 처음에는 새로운 창시자처럼 짠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다 벤치마킹이에요. 다 여러 개가 중에서 그중에서 하나 딱 잡아가지고 거기다 내 아이디어를 딱 이렇게 엎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짠 이렇게 하기에는 일반 뭐랄까 이런 서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만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뭔데요? 창업 아이디어와 또는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거와 그걸 해놨으면 남한테 보여줘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한번 찾아봤고요. 이거 보시면 설문조사 이게 어떻게 보면 저렴하고 가장 빠르기도 하고 양과 데이터를 빨리 수집할 수 있어요. 요새는 뭘로 해요? 옛날엔 종이로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막 하시죠. 그래가지고 막 저기 뭐 학교에서도 막몇개 보내지 않으세요? 뭐 만족도 조사 눌러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막 누르시잖아요.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뭐라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가 이렇게 많아? 이러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하니까 안경 끼시고 천천히 읽어보신 다음에 좋았어.
맞았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중간은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설문조사가 가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언젠가는 받을 수도 있고, 내 식구들이 그런 거를 또 제공받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 의견들을 지금은 다 SNS 통해서 봤잖아요. 되게 간편하고. 그러면 조금 응답이 저조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웬만하면 서로 좋게 의견을 내서 고객에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게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이렇게 서로 윈윈하면 좋겠어요. 인터뷰 이것도 힘들기는 하는데 비용이 좀 발생되죠. 일단은 가야죠. 어딘지 모르지만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야죠. 그리고 인터뷰는 뭐 어떻게 해요? 화면으로도 인터뷰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대면이잖아요. 그러면 자,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물어보면 답해 주세요. 자, 시작.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의견 좀 경청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밑에 그룹 토론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발생 안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어떠한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셔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셔야죠. 그리고 사용자의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품을 써보고 뭐 샘플을 써보고 괜찮으면 뭐 뜯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쇼핑에서 뭐 아니면 커다란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커다란 거는 일단 기계에다가 딱 실어주고 그리고 나서는 몇 개월까지는 워밍업으로 써보고 괜찮으면 그때 이후부터 뭐 리스비를 받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100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200개 이상부터 만들어낼 때부터는, 뭐, 비용을 얼마씩 준다든가, 뭐, 사용자가 얼마만큼, 사용해보고 괜찮은지 반응에 따라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 사용해 있는, 사용할 건지 안할 건지, 개선할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하는 건데요.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수집도 어렵지만 분석도 통계학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죠? 뭐 맡기는 거죠. 제가 의정부 경민대학교 앞에다가 교촌 치킨을 하고 싶은데 과연 잘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러면 교촌 치킨 분석 데이터에서 언제 그 주변에 있는 딜리버리가 가능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치킨이 몇 개가 있는지, 같은 업종은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또 많이 시켜 먹는지, 걔네들끼리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요새는 다뭐 어떻게 해요? 핸드폰으로 배민, 그쵸? 쿠팡, 그다음에 쿠팡이란다. 쿠팡 리치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개 있잖아요. 전두 군데밖에 안 쓰는데 그런데다가 데이터를 받는 거예요. 뭐 서류도 주고. 그러면 봐서 의정부 가능동에 BBQ가 제일 잘 나간다. 근데 교촌은 조금 멀리 있다. 그래서 BBQ가 배달이 빠르니 이쪽으로 많이 시키더라. 뭐 이렇게 분석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 어디 장소에다가 같이 하면 괜찮겠구나. 그리고 이제 광고를 막 하는 거죠. 뭐 인스타도 하고 페이스북에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전단지도 좀 뿌리고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알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경쟁에서 이겨내려고 막 노력하는 경우. 그런 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 분석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뭐가 돼요? 경쟁사 분석도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얼마나 벌고 어떻게, 이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 리치는 플랫폼이잖아요. A와 B, 고객과 소비자를, 똑같은 말이니까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에다가 비용만 제출하면 그런 건 받을 수 있거든요. 개인이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디다가 좀 의뢰를 해서 아니면 뭐 대리점을 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뭐 이렇게 좀 다른 분석보다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트렌드 분석 뭐 해서 지금은 온라인 시장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화면보다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실물로 약간 체크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은 그런 시대에서 사실은
살고 있지요. 저도 그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 이거 괜찮겠다라고 딱 샜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 작아 아니면 너무 커 그리고 이건 안 맞아 뭐 이런 거 없잖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우리는 거기에 익숙치 않아서 잘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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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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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이제 분석에 어떤 뭐 큰 메리트가 없으니까 혹시 이런 식으로 핸드폰으로 뭔가를 체크업 하실 때는 자세히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석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는 우버 말고 뭐예요? 카카오 택시가 있죠. 그래도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나 지금 어디 있으니 데려다 오세요. 예약하면 오는 거잖아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에 많이 영국 같은데 그다음에 뭐 독일도 물론 있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 동남아 쪽에도 또 이런 게 뭐 저희처럼 카카오 택시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에 하고 택시는 서서 내 정거장에 서서 기다리면 택시들이 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안 돌아다니니까 그죠? 내가 서 있는 곳에 택시가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모바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늘 나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아 거기는 조금 거리가 머니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네 그래도 와주세요. 네 고객이 선택하면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카카오 택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집 앞까지 온다든가 아니면 뭐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셔다 드리는데 조금 큰 차와 안전한 차를 좀 보낸다든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타벅스 커피 좋아하시나요? 고급스러운 커피를 경험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제공한 제3의 공간의 구축이라는 이렇게 멋진 말을 해놨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는 일단은 개인 핸드폰을 메모를 해놓으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는 일단 공간이 넓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앉아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또 개인 PC에 와서 뭐 글을 쓸 수 있고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래도 커피 한잔 시켜놓고 뭐 이렇게 오래 있어요 라고 해도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네 의자 어때요? 너무 시부시랑 좋죠. 그리고 개인으로 쓸 수 있게끔 약간 뭐지 전기도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이제 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저기도 하잖아요. 회의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일일 커피 시키고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막 이런 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들어갈 때 약간 불쾌하고 누가 커피 안 사 먹을까 봐 저러나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스타벅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이게 다니고 뭐 10번 이상 되면 쿠폰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타벅스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분위기는 좋고 다 좋은데 일단 커피는 너무 써요. 제 스타일에는 다른 데보다 너무 좀 진하게 준 게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물론 뭐 지역별 문화가 다 다르고 소비자의 그 선호나 이런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타벅스도 지금 점점점 지점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넷플릭스 보시나요? 집에서 넷플릭스 몰라 우리 아들이 깔아줘서 그냥 봐요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넷플릭스 보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테레비가 저희 집은 하나예요. 잘 안 봐서 근데 그 하나를 누가 차지하고 있으면 줘봐 내가 다른 거 볼래 이러기도 조금 그래요. 핸드폰도 그렇고 약간 요새는 PC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등록을 하면 자유롭게 영어도 보고 있고 또 시리즈도 또 제 방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월 얼마씩만 내면 시청 기간과 기기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시청자가 원하는 선호도에는 콘텐츠 유형을 딱 잡아가지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구축이 돼서 아 이 사람은 유머러스한 걸 좋아해. 아, 이 사람은 공포 같은 걸 좋아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물론 순위는 나오지만 신규 등록된 순위로 나오지만
그 고객이 좋아하는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또 이렇게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나는 늙은 사람이라 그런 거잘 몰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이런, 이런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뭔가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실 거면, 지금 힘드시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 습득하고 습득하고 습득하시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지, 졸업하셔도 또 다른 뭐 AI나 다른 어떤 시스템이 또 있다 하더라도 금방 적응하십니다. 조금 힘드시고 좀 두렵다 하라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자꾸 적응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티파이라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플랫폼에 대한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멜론 뭐 이런 거 음악을 듣는 거거든요. 뭐 유튜브에서 음악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 타시면서 이렇게 막 음악을 크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아우 귀 아파. 그리고 꽂지 몰라, 나는 꽂을지 몰라. 그냥 들을 거야. 그러면서 자전거 타시면서 크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사용자들이 음악을 선호하거나 방식은 뭐 자유롭죠. 그리고 뭐 운동하시면서 야외에서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음악을 합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뭐 멜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나 있지만 스토티파이라는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배송이 빠른 것처럼 뭐 어떤 쇼핑몰, 뭐 어떤 뭐 택배, 뭐 쿠팡,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아마존도 뭐 어떻게 보면 유럽 쪽에서 되게 고객의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처음에 제가 생각하는 아마존은 무조건 빨리였어요. 무조건. 왜냐면 걔네들은 유럽 애들은 늦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천천히 천천히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다가 뭔가를 딱 주문했을 때 빨리 고객에게 뭔가를 이렇게 준다면 놀래는 거죠. 그쪽에서 딜리버리가 이렇게 빠르다고? 와우, 대박, 아마존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경쟁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질도 좋고요, 서비스도 좋고요. 그리고 일단 스피드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리고 검색의 키워드나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아까 그 넷플릭스처럼 그 사람이 원하는 트렌드를 딱 파악해서, 아, 저번에 뭘 사셨는데 혹시 이런 거에 통해 또 구매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책을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빠른 배송. 마이너스가 나도 빠른 배송. 근데 그게 사람이 고착화가 돼서, 아, 하루 이틀 늦는 거, 아, 여기 원래 빨리 왔, 아, 좀 금방 올 거야. 빨리, 옛날에는 빨리 왔어. 뭐 이러는데 맨날 늦는 회사면 맨날 늦어, 맨날. 이러면 회사에 맨날 늦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마존도 약간 어떻게 보면 고객의 중심으로 맞춤형 제품을 추천도 하고 빠른 배송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약간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샤오미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폼에 제공하는 뭐 시장 공략을 성공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외국에 있는 거랑 합쳐진 것도 없잖아 있긴 한데, 뭐 마케팅의 전략 분석도 좀 해주고 온라인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해서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후기들 또 의견 같은 걸 수렴해서 보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하는 이제 샤오미, 저렴한 가격으로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제공하려고 약간 노력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디다스 신발 좋아하시나요? 뭐전 신을 때도 있고 안 신을 때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간 혁신적인 스포츠웨어, 슈즈 뭐 이런 것들 개발해서, 어우 역시 아디다스야 뭐 이렇게 야, 운동복은 나이키보다 그래도 아디다스지, 디자인이 더 예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색깔도 약간 화려하고 막 이래서 디자인하고 뭐, 경쟁 스포츠의 브랜드의 기술을 뛰어넘는 마케팅 전략으로 약간 거듭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뭔지 아시죠? 네, 전기차. 고성능 전기 자동차, 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마 여기서 수소차도 나오고 막 그러진 않을까 싶기는 해요. 소비자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거. 뭐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가성비도 좋겠죠? 일반 이런 뭐 휘발유보다는 훨씬 더 아무래도 쌀 테니까. 그리고 디자인도 좀뭐 심플하고 그다음에 가격 대비 뭐라 그래야 되나? 차가 조금 중대형인 경우도 있고요. 중형인데도 좀 크고 많은 사람이 탈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좀 경쟁력이 좋기는 한데 테슬라를 꼭 사야 되겠다. 전기차에는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를 꼭 사고 싶다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 선호하는 아 전기차 그러면 이제 테슬라 이렇게 물론 아닌 것도 있죠. 중간중간에 나오는 뭐 한국에서도 되게 좋은 차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 그러면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만 딱 고착화시켜서 그 회사는 어떤 브랜드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고객에게 인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인데요. 이 에어비앤비에는 뭐냐면 이제 물론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전 세계 어디든 있어요. 거의 다 숙박을 어디서 하세요? 호텔 막 이렇게 거의 호텔에다 하시면 그래서 이제 호텔 같은 데 많이 주무시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가정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집에서 뭐 간단하게 밥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약간 예약 대타도 그리고 기간도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형태로 하는 것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호텔에서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약간 뭐 아이들이 많거나 뭐 이렇게 좀 시끌벅적하거나 뭐 가족끼리 좀 가서 다른 가정에다 하는 경우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그현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가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현지 집에서 하룻밤이나 이틀 밤 정도 숙식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약간 등록하셔서 숙박을 이렇게 하시는 자기는 다른 데를 가시고 집을 약간 예쁘게 개조해서 에어비앤비로 쓰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젊으신 분들 뭐 이렇게 뭐 아이들하고 어디 가거나 아니면 강아지하고 어디 가거나 뭐 이럴 때뭐 이런 데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지요. 자, 보면 이제 핵심 요소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업의 아이디어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 상상 못했죠. 집을 갖고 있다가 예쁘게 숙소를 만들어서 남을 빌려준다? 옛날에 같은 무슨 뜻이에요? 민박 같은 건데 민박보다 훨씬 더 트렌드도 좋고 환경도 좋고 시설도 너무 좋은 그런 형태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발굴했더라, 다른 데는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쭉 보여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핵심의 요소는 시장의 규모, 어떤 식으로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그걸 충분한 수요를 내가 받고 수익을 창출할 건지 그런 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걸 내가 해서 어떤 창업을 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시장 성장률에 대해서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고객의 세분화. 잠재 고객,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고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는 서그먼트에 맞는 그런 전략들. 그런 것들도 내가 좀 수립해서 체크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경쟁력 분석 주변 봐야죠, 당연히. 그죠? 당연히 봐야죠. 서그먼트는 나중에 또 이제 나오니까 그때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도 빡빡하고 지금 갖고 있는 자료도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제일 일반 창업하시는 분 중에는 브랜드 조사가 첫 번째라고 볼수 있어요. 무슨 상품을 해야, 무슨 제품을 해야, 어떤 서비스를 해야 내가 과연 돈을 벌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브랜드 조사는 당연히 내가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아까 말했던 닭고기집을 할 거야. 아니, 나는 떡볶이집을 할 거야. 아니, 나는 뭐 지금 안경 만지고 있는데 안경 만드는 그런 약간 그런 걸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목적을 딱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브랜드 조사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지조사,
아, 그 나빠. 그 아유, 내가 해봤는데 아유, 그 대리점 아주 못됐어. 뭐 이런 거. 내가 손해봤잖아. 뭐 이러신 분도 있고, 아니에요. 나는 거기 해가지고 너무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걸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꼭 설문지 내가 그러면 그뭐 돌려서 설문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간 발품하셔야지. 발품하셔서 이미지가 어떤지, 브랜드는 괜찮은지. 지점에 가가지고 그런 지점장들끼리 모임이 있다. 그럼 가가지고 좀 아는 사람 통해서 어땠어요? 누구누구 아는 사람 있습니다. 좀 소개 좀 시켜줘요. 해당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브랜드의 인식과 관련된 심층적인 어떤 의견을 통해서 약간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랜드 포지셔닝 분석, 그다음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뭐 스와트 분석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요. 뭐 이런 용어가 경영 용어라 어마어마어마어마 막 어려운 말 나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름에 대해서 물론 달달달달 외우실 필요도 없지만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포지션이 뭐야? 자, 포지션 잡으세요. 포지션 예쁘게 포즈 잡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내 경쟁의 브랜드와 나의 브랜드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시각을 하는지. 어머머, 저 집은 신당동 떡볶이집 전문이래요. 여기는 그냥 개인 브랜드인가 봐. 근데 되게 맛있어. 괜찮죠? 요새 커피집도 많죠. 이름만 딱 걸어놓고 저기가 직접 하잖아요. 바리스타가. 아니에요. 저희는 한 잔을 내도 이렇게 냅니다. 너무 향이 달라요. 뭐 신맛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통해서 내 위치를 내 포지션을 정확하게 잡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뭐 SWOT라고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고 해서 이것도 경제 경영 용어이긴 한데요. 브랜드 전략에서. 어떤 게 강점인지, 어떤 게 단점인지, 어떤 게 기회가 될 건지, 어떤 게 위협이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뒷전 계속 또 열심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기업을 할게 아니라 소규모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뭐 당연히 우리는 비영리 조직을 하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그뭐 하려고 그래요? 돈 벌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큰 기업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구색을 갖기 위해서 A, B, C, D가 있으면 A, B는 정말 돈을 버는 거, C는 그냥 구색을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 개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비영리가 어디 있어요?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조직들을 조금 알아서 개인적인 목적, 전문적인 목적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타 경쟁에 비해서 강한 어떤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카페라 하더라도 커피 다 똑같아요. 뭐 에이드 다 똑같아요. 뭐 다른 거뭐뭐뭐 커피 아이스크림 들어가고 뭐뭐 슈크림 들어가고 다 똑같아요. 뭐 파스타 나온 거다 똑같아요라고 한다면 위치가 좋거나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분위기가 좋거나 아니면 거기에 말고도 또 다른 시그니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았던 시그니처는 뭐예요? 수정과 식혜 이런 것들을 전통식이 아닌 현대식으로 좀 바꿔서 약간 그걸 시키는 사람한테 약간 뭐 떡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뭐 비스킷을 하나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세트로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올려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판매한 거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수정과 왜 이렇게 칼칼해 왜 이렇게 써? 왜 이렇게 매워?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경쟁력 위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와트 분석으로 말하면 약간 다른 브랜드보다 다른 타 나랑 경쟁사보다 내가 앞으로 자꾸 나가려고 제가 화면을 앞으로 자꾸 같이 나란히 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막 먼저 나가려고 하는 그렇게 약간 개선하고 약간 보완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분석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뭐 S 이래가지고 W 이래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를 알고 계셨다가 어떤 게 좋은 점이지? 어떤 게좀안 좋은 거지? 어떤 게또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보고 나름 분석을 해보는 것도 사업에 도움이 되시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 스와트 분석 중에서 강점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니서프트 뭐 영어는 그 필요 없어요.
무언가를 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걸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고요. 그리고 어떤 기법으로 어떤 효율성으로 뭐예요? 추가적인 지원의 역량을 활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이 사업, 그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사업을 한다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 다른 데보다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어느 기존의 고객보다 다른 고객들을 얼마만큼 더 끌어올 거냐.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른 데 못 가고 우리한테 계속 오게끔 내가 유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어떤 뭐 이렇게 약간 아이템을 하나 딱 찍어서 그걸 계속 얘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내가 이 조직에서 무엇을 알고 있으며 내가 특별한 점은 무엇 조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업이라고 표현하시거나 어떤 아이템이라고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체크업을 하는 것도 좋고 사람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건 맞죠. 근데 모두 다 네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실패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선까지는 어느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요. 빚을 잔뜩 져가지고 임대료를 하고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계를 막 몇십억짜리 들여놓고 직원들을 딱 깔았대요. 그리고는 전 진짜로 한 3, 4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생활비도 힘들었대요. 돈이 들어오면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월급 주면 땡! 자기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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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의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 어떤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약점 조금 부진한 그런 것들 그런 어떻게 하면 이걸 향상시킬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기초자본이 좀 있어야겠죠. 그죠? 기초자본이 좀 있어야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정 안 되시는 분은 대출 받아서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못한 이니셔티브가 무언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여기서 개선할 점이 뭔가? 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할 것인가?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처리하면 다른 데를 이렇게까지 했더니 뭐 한방도 옛날에 침만 딱 놔주면 되는데 요새는 어떻게 해요? 물리치료도 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찜질도 해주잖아요. 부항도 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새는 안마 침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우시면서 열 처리하면서 안마까지 하는 서비스. 여기 가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 막 푹 쉬고 오는 것 같아. 한 시간은 자고 오잖아. 막 이러면 또 거기만 또 가시는.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약점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뭔가를 하면 조금 더 그게 나한테 플러스 된 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물론 먹혀 무조건 할 수 있어 화이팅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데와 좀 더 이렇게 약간 뭐랄까 특이하고 약간 비교 위에 있게끔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경쟁에서 남들보다 그 사람들을 누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좀 위에 있는 그런 걸 찾아내는 분석 그게 스와트 분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를 파악하는 방법 뭐 그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리고 우리 서비스를 시장에 격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올해 만약에 그렇게 해놨어요. 했는데 앞에서 덜그덕 뭐 비슷한 업종이 생겨나봤어. 그 물건 사람들이 다 글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뿔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캠페인이라고 해서 유튜브도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막 사용하시려고 하기도 하고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학과 사무실에서 뭘 하면 이렇게 좀 누르시는 것도 약간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외부 요인에서 대체할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점과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죠?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들을 점령하고 서로 못 만나게 할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 하셨어요. 그쵸? 저도 맨 처음에 화면 보고 얘기하는데 엄청 불평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협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뭐 생각을 해보면 뭐 어떤 이런 우리 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그리고 뜨는 브랜드가 있는다면 또 지는 브랜드가 있고, 그리고 뜨는 회사가 있으면 또 지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문제 될 가능성을 조금 땅땅 이렇게 약간 두드리면서 가자, 돌다리도 두드려 봐라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자라는 식의 스와트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강점하고 약점, 조직이 잘 하는가, 조직은 특별한 점이 있는가, 뭐 우리는 고객의 점수가 이 정도 된다, 고객이 개선할 점이 있는가, 또는 뭐 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있는지 있는가,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을 하고, 그리고 마케팅의 예산 부족이 있으면 웹사이트의 가시성을 낮추고 거래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할인점 묶어서 원 플러스 원, 아니면 뭐 사이트에 방문하면 뭐 포인트를 준다든지, 안 사셔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약간 만 원씩 요번에는 뭐 할인 매장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사람들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름이니까 여름 제품은 없애버리고 뭐 가을 제품을 좀 업해서 받고 막 이런 것들. 자, 기회. 우리 서비스에 대한 시장 격차는 있는가, 또 올해에 우리는 목표가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세워야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마케팅에 대해서, 아니면 뭐 전략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우리 판매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한다 그러면 광고도 좀 때려야 되겠죠. 그죠? 그 지역 광고도 좀 때려야 되고, 동네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아파트에 가보면 뭐 짜장면집 아직도 이렇게 붙어는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 몰라서 붙여놓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40대도 아우 나는 그런 대중 그런 거 싫어, SNS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사람들은 거기랑 좀 거리는 있잖아요. 지금 접한 사람이 누구야? 20, 30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앞에서 이렇게 붙여놓는 이유는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사, 우리의 뭐 사업, 우리의 가게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신문 보시는 분이 계시죠? 근데 종이를 굳이 뭐 거기다 이렇게 찌라시를 넣는 사람이 아직도 있나요? 있을 수 있죠. 왜? 아직까지 신문 보고 그러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어떤 그 산업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하고, 어떤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시장에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미래가 어떤지 뭐 이 정도는 체크업하고 창업하실 때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꼭 뭐 옷가게, 음식가게, 뭐 이것만 창업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지금 거기에서 국한돼서만 간단하게 그냥 보편적인 거 얘기하지만, 손재주가 많으신 분은 공방도 차릴 수 있고요. 그림을 또, 그래서 뭔가를 판매하실 수 있고요. 뭐 그쵸? 뭐 다양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인력 같은 것들,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것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력 같은 것도 이렇게 약간, 그것도 사업이거든요.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넘겨보겠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평판 분석, 이게 요새는 다 어떻게 해요?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그 다음에 다 분석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리뷰 달고 가잖아요, 요새. 그리고 물론 평점이 있고, 별 4개, 별 3개, 별 몇 점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 이미지와 아니면 사용했던, 그래서 그 리뷰도 되게 요새 애들은 어떻게 해요? 꼼꼼하게 읽어봐요. 어떤 사람, 왜? 친인척이 다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계속 이제 최신형으로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피드백을 좀 수집을 하고, 그 사람의 리뷰를 따라서, 아, 누구는 별로 안 좋다는데? 아니야. 이건 이 사람 얘기고, 뒤에 가니까 대부분 많아. 괜찮은 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느냐? 있다고 저는 가능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너무 많은 개개인들을 또 좀 하기도 좀 어렵고 광고를 임의대로 한 거, 뉴스를 임의대로 한 거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금 조작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뷰 분석을 통해서 실제 제품을 경험한 피드백을 보는 것들이 가장 좋은 평가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요새 전반적인 얘기고요. 물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고객의 감정을 잘 파악을 해서 아 고객의 관심은 요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선호하면 마케팅 전략에 맞겠다 이런 것도 분석하는 방법이 요새는 먹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소셜미디어에게 감사하는 단계 뭐 맨 처음에는 목표를 설정을 해라. 뭐 어떤 식으로 감사의 목적을 둘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브랜드 이미지. 요새 그래서 모델 같은 경우도 큰 기업들은 그 사람의 자체만으로도 약간 사회적으로 평판이 좀 좋은 사람, 어떤 뭐 이슈가 없는 사람, 그리고 큰 뭐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참여 고객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나 이런 사람들,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막 돈을 많이 주면서 쓰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소상공인 같은 사람들 뭔가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힘드시겠어. 사장님이 막 직접 가서 뭘 했어. 근데 막 진상 손님이 있어. 그러면 웃으면서 아, 네. 네, 알겠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또 웃으시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같은 것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뭐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좀 이게 좀 거시적이긴 한데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산 방안 같은 거를 체크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할 건지를 체크하는 것도 좋을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거창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 이렇게 나는 이런 거 쓸지도 몰라. 그러면 수기라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실패도 없고 그리고 아우 남한테 맡길게 난 잘 모르잖아. 숫자에 약해. 아, 나는 몰라 그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뭐 콩 하나부터 다 사장님이 대표자가 알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고객하고 소통하고요. 고객의 말을 통해서 물론 A라는 말, B라는 말, C라는 말 여러 말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걸 또 통해서 이미지도 또 개선도 하고 또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또 수집을 해서 우리 회사에, 나의 가게에, 나의 사업에, 또 나의 창업에 내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닭고기를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내 100번째 오신 손님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그리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다가 100번째 손님입니다. 전 몰랐어요. 그냥 우연치 않게. 부부싸움하고 가서 맥주 한잔 하려고 갔는데 100번째 손님이라고 그래서 닭고기도 공짜로 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뭐 이런 상품권도 주시고 오늘은 너무 행복했어요. 뭐 이런 거 리뷰 달면 어떻겠어요? 좋아라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네 전략이죠. 마케팅 전략. 지금 내가 마이너스가 나지만 앞으로는 고소득을 갖기 위해서 지금 내가 소비하는 그런 형태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떤 정체성 뭐 이런 거거든요. 주체성 뭐 이런 거예요. 나의 목표 뭐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핵심 브랜드를 전략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브랜드 전략의 다섯 단계 시장 분석을 해라. 뭐든지 당연히 한 거죠. 내가 여기다 차리는 게 맞아? 다른 사람은 어때?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위아래 뭐 모든 거 물론 생필수품이면 모든 사람에게 통하지만 아 나는 여성 상대로 할 거야 난 남성 상대로 할 거야 나는 학생 상대로 할 거야 나는 가족 상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된다고
브랜드 메시지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뭐, 치킨 얘기 계속해서 그런데, 거기서 나온 치킨이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야 되면 좋다는 거죠. 네. 뭐, 지금 금방 생각, 가능동이잖아요. 저희가. 가능동. 가고 오는 곳에 교촌치킨. 어디서나 들려서, 뭐, 먹는 치킨.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를. 로고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이렇게 약간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비전이나 미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설정해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브랜드 전략을 하는 것들도 좋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브랜드를 인지, 고객이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여성분들은 대리점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굳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그냥 기본적으로 페이스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이번에 교촌했어, 때려쳐, 안 되네, BBQ에 콜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이렇게. 왜냐하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는 분도 좋고요. 그리고 브랜드의 충성도, 브랜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리점 같은 거 할 때는 그건 저의 역량이 아니에요. 지점의 역량이 아니라 그 전체 브랜드의 역량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하고 소비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어느 지점은 수익률이 높고 어느 지점은 수익률이 낮고, 이런 건 누구 역량이에요? 지점에서 똑같은 제품으로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는다면 분명히 전략적인 어떤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별에 대한 경쟁, 타 회사들하고 차별화에 대한 어떠한 요소들을 파악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경쟁력 있는 뭔가를 하겠구나, 이런 걸 찾는다. 이런 형식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2주차 보면 창업의 아이디어와 발굴하는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중간중간에 막 끊겼죠. 네, 죄송합니다. 전화도 오고요, 문자도 오고요. 그리고 저 찾는데도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전화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한 번에 훅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약간 좀 버퍼링이 있는 느낌? 그러면 또 업무를 본 거겠군이.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분 수업이긴 한데 뭐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목소리도 또 톤을 높이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반 뭐 꼭 그 학점을 따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또 미래의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용어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또 어디 가서 이런 것들, 이런 전문 또 용어들을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전반적인 흐름, 아, 창업을 할 때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